40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서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미래에 대한 환상이 나와 있고요. 특별히 40장부터 48장을 세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40장부터 43장 성전 회복, 44장부터 46장까지 회복된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7장부터 48장까지는 새롭게 기업을 회복한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40장을 읽어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40장이 참 재미가 없는 장 같아요. 뭐 보기도 어렵고 갑자기 성전에 식양이 나오기 때문에 좀 어려운 장처럼 보입니다. 큐티가 좀 어려운 본문이다. 그러면 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 되는 해,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 되었다. 또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는 14년이 되었다. 예루살렘이 586년에 BC 586년에 함락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14를 빼면 572년 1월 1일이다. 우리가 좀 이제 연수를 알 수 있죠. 에스겔은 특별히 이제 좀 중요한 날들은 날짜를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72년이 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포로 해방되는 그 때가 언제냐면 535년이거든요. 535년이면 25년 지금 포로 생활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이 더 남아있냐면 37년이나 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제 우리가 40몇 년 정도 일제시대를 겪어왔죠. 근데 한 40년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말하냐면 이 자기 국토에 대한 회복이나 주권에 대한 회복의 의지가 거의 사라질 때예요. 지금 25년 포로 생활하고 아직 회복되려면 37년 남아있으면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어쩌면 좀 다 끝났구나 이런 절망감이 들 때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신다. 어떠한 환상인가? 1절 후반절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임했다. 그가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다.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 좀 높은 산 위에 자기를 데려가서 남쪽으로 보이는 건물들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데려가셨는데 신기한 사람이 있죠. 녹과 같은 모양을 한 사람. 이 노시란 쇠는 어떻습니까? 예, 잘 닦아놓으면 금보다 더 반짝반짝 빛이 나죠. 예, 특별한 이 쇠죠. 굉장히 고대에는 귀하게 여겼던 그런 쇠입니다. 이 녹과 같은 사람 누구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예, 후반절에 보면 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시로 만든 끈과 측량하는 막대기를 손에 들고 건물 위 입구에 서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서 계시면서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자세히 주목하라. 주목하라, 그것은 들어라, 생각해라. 주목하라, 생각해라. 내가 지금 보여주는 것을 보고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런데 그 생각하라고 하면서 좀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같으면 생각하기가 좀 힘든 그런 이야기들 같아요. 5절 보니까 담 이야기가 나오죠.
17절 이하로는 뭐 포장된 그런 길들이 나오고, 일단은 우리가 듣고 보고 의미를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세히 보고 또 그것을 묵상을 할 필요가 있죠. 묵상하지 않으면 사실 이 40장 같은 경우에는 알지 못하면 우리 제자반에서 할 말이 없고, 또 우리가 40장을 봐도 무의미한 그런 이야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40장을 보면서 우리가 좀 먼저 좀 봐야 할 본문이 있어요. 43장 11절 한번 여기 두 장 정도 넘기면 나오니까, 두세 장 넘기면 나오니까, 43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짓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거든 이 성전의 설계도를 알려주어라. 구조와 출입구들을 가르쳐주고 성전에 관한 모든 도항과 규례와 법에 대해서 알려주어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적어서 그들이 성전의 법과 규례를 신실하게 따를 수 있게 하여라. 그 죄를 부끄러워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성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하지 않습니까? 40장에 이 성전에 대한 이 의미들을 잘 깨닫고 보고 듣고 알려줘라.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면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회복시킨 성전, 그 성전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40장 이 성전의 식양들을 보면은 이전에 그 레위기 뭐 또 스룹바벨 성전, 그런 성전들과 전혀 달라요. 성막, 성전, 지금까지 나타났던 그 성전들, 그런 식양들과는 매우 다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성전이다. 앞으로 회복될 성전이다. 하나님이 만드실 성전이다. 또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규격에 따져서 성전이 이렇구나,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헤롯 때 헤롯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 명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는데, 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세 명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근데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주전 45년에 에돔 사람이었어요. 에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리려고 가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성전 건축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당시 그 한 12살 됐을 때도 그 성전이 완공이 안 돼요. 예수님 30살 정도 됐을 때쯤 해서 이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되거든요. 이 완공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다 성전 지어가고 있는데 이 성전을 내가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참 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좋아했어요. 그 헤롯 성전 지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그런 말 하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예수를 죽일 그런 빌미를 그때 잡았죠. 그럼 3일 만에 지을 성전이 무엇인가? 이 3일 만에 지을 성전이 이 영적인 성전, 에스겔 40장의 성전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장차 이루어질 성전, 이 장차 이루어질 성전, 그 이루어질 성전은 어떤 것인가? 5절에 나는 성전 지역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담을 봤다.
담이 보통 담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들고 계시는 막대기의 길이가 몇 미터입니까? 손에 있는 측량 막대기의 길이가 3.2미터. 굉장히 긴 거예요. 여러분들 3.2미터 그냥 무심하게 생각하면은 그 별로 길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낮에 3.2미터가 얼만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의 넓이가 3.2미터. 담 두께가 여러분들 보통 담 세우면 어느 정도 두께예요? 거의 뭐 이제 블록 쌓으면 한 뼘이나 되죠. 한 뼘 정도 그런 두께인데 이 담은 보통 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좀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필요도 있죠. 예루살렘 성은 지금 무너졌지 않습니까? 당시에 586년에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을까? 그 성이 견고하지 못했다. 잘 쌓았어도 견고하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새롭게 건축될 성전은 어떠한 성전인가? 견고한 성전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된다. 그리고 그 6절에 보면 그가 동쪽으로 향해 있는 문, 예. 이것도 좀 우리가 이제 43장까지 보면은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문,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담을 이렇게 견고하게 해놓고 또 문을 이렇게 내놨다. 아까 이제 담을 이야기했지만 담 높이도 3.2m가 되는 거예요. 높이도 넓이도 굉장한 건축물이죠.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 7절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문지기들의 방이 있다. 문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호원 그런 역할을 하죠. 침략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역할. 10절 문지기들의 방이 몇 개가 있었습니까? 3개씩 있었다. 작은 방이 양쪽으로 3개씩. 예. 3은 완전수죠. 친히 문지기가 되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이보다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새벽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자세한 이야기들은 다 좀 빼고요. 16절 문 안쪽으로 있는 방들과 돌출된 벽과 현관에 모두 창이 있었다. 돌출된 벽들의 표면은 종려나무로 되어 있었다. 이 좀 에스겔 40장에 건축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이 좀 건축 정보들이 나와 있는 그 장들 구약에 보면 건축 정보들이 나와 있는 그런 장들이 꽤 있거든요. 성전에 대한. 근데 좀 다른 것이 뭐냐면 다른 데는 재료에 대한 정보들이 좀 많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재료에 대한 그런 정보들은 싹 빠져 있고 좀 의미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후반절에 돌출된 벽들의 표면은 종려나무. 종려나무 하면 우리가 좀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승리, 영광의 상징이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주일 때 이 종려나무를 깔지 않습니까? 이 종려나무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종려나무가 나오는 건 보시면은 승리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성전 그곳은 패배가 있는 성전이 아니에요.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성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전이 아닙니까? 우리는 패배가 있어서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와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절 바깥들인데 포장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포장된 길, 이 박석을 깐 거거든요. 이 박석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광화문 지나서 그 경복궁이나 그런 데 가면은 박석이 깔려 있죠. 예. 굉장히 단단한 돌들을 깔아놨어요. 이 청결을 의미해요. 청결. 성전은 어떻게 돼야 할 거예요? 우리들 마음의 청결. 20장 20절. 예, 20절. 거기는 이제 북쪽 외로 예, 보고 있는데 22절 보면 창문과 현관과 종려나무. 예, 여기도 종려나무가 나왔죠. 그리고 일곱 계단을 오르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일곱 계단. 예, 여기도 완전수죠. 예, 일곱 계단 완전수. 완전하다. 근데 이게 좀 다 이런 숫자적인 것들 거기다 다 의미를 두면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숫자적인 것은 별로 의미 두지 마시고 거기에 담겨 있는 뜻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되고요. 24절부터 또 26절 사이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26절. 일곱 계단을 오르면 문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계단 맞은편에 현관이 있었다. 그 돌출된 벽에는 종려나무가 새겨 있었다. 이 종려나무 참 귀하죠. 그리고 28절. 한 번 더 올라간 겁니다. 28절은 한 번 더 올라간 건데 31절 보면 그 문의 현관은 바깥들 쪽으로 나 있었고 그 돌출된 벽에는 거기도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여덟 계단이 있었다. 이게 좀 이제 우리가 24절부터 31절까지 계단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겁니까? 계단이 일곱 개와 여덟 개. 예. 총해서 15개의 계단이 있죠. 이 15개의 계단이 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시편을 보면 여러분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시편 120편을 한번 봐보세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표제가 있어요. 표제가 뭘로 되어 있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지금 이제 계단이 15개잖아요. 그러면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15편입니다. 15편인데 경건한 유대인들은 계단을 하나 올 때마다 시편을 외우는 거예요. 120편을 첫 번째 외웠겠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하고선 아멘 하고 두 번째 계단을 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 계단 올라서 뭐를 또 암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고 세 번째 계단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34편까지 외우면서 그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15계단, 이건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 다 동일하게 이 15계단이 되어 있어요. 15계단 거기에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허투루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자세가 어떨 것인가? 예배에 나올 때 자세가 어떨 것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마냥 즐거운 그런 걸로 나갈 것인가? 마냥 생각 없이 나갈 것인가?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갈 것인가? 예배에 왔으니까 올라갈 것인가? 그거 생각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 계단들이 있다라면 계단을 올라갈 때 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죄인이 왔습니다. 좀 그런 생각으로 올라가면서 또 예배당에 가서는 좀 기도하고 좀 묵상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성전에 올라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뭐 35절부터 또 37절까지 또 같은 이야기들 나와 있는데 거기도 종려나무 종려나무 있고요.
38절부터 47절 여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거기는 제사장들이 태워드리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다. 그리고 그 양쪽에 상이 두 개가 있다. 40절에도 상이 두 개가 있다. 41절에는 상이 네 개가 있다. 뭐 이제 상들이 나오는데 여러 방이 있고 희생을 잡는 그 상들이 있죠. 이 희생이라는 것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이 희생을 완성시키신 분, 그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격을 얻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가 속죄의 양 되셨고 희생의 양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성전, 그 이루어질 성전은 어떠한 성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성전을, 사실 이 당시에는 이 성전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상상을 합니까? 본 적 없는 성전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할 수 없는 성전이죠.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성전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든든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고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를 더 이상 묶어놓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